전남 무안에서 편의점을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6일 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반쯤 무안군 무안읍 용산 삼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편의점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운전자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삼거리에 진입한 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해 인도를 올라탄 뒤 그대로 편의점 외벽을 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